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운블로우를 할 때 대각 직선 타격이라고 해서 가급적 뭐 물리적으로 보일 때는 절대적으로 직선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완전 직선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다운블로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붙입니다. 오늘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감각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다운블로우는요, 무조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공이 딱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운데 놓잖아요. 근데 백스윙을 가서 완전히 오른 엉덩이가 이 공을 빠져나갔을 때 딱 찍어주면요, 거의 100% 완벽하게 찍힙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은 백스윙을 가고 엉덩이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힙턴이 돼서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 골반이 공의 라인에 놓여있는, 즉 사실 이건 뭘 뜻하냐면 오른손으로 보통 다운블로우를 하잖아요. 오른 어깨를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오른 골반이 일단 공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팔꿈치만 펴버리면 얘는 무조건 쫙쫙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 같은 경우는 공을 아예 오른발에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왜? 일반 골퍼들 같은 경우에 다운블로우 무조건 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스윙은. 그래서 오른발에다 놓고 그냥 빡 찍으면 쫙 찍혀가지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다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 푸시드로우가 나와서 우와 대박 이런 스윙이 다 있어?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심폐소생술의 개념으로 다운블로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 있으면 이미 백스윙 들었을 때 골반은 여기 있지만 조금만 돌리면 골반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히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을 가운데 두는 분들은 내가 몸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여기에서 진짜 이런 식으로 딱 그 자리에 떨어져 버려요. 내 오른 골반이 있는 쪽에.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다운블로우를 잘하려고 한다면 오른 골반 위치를 어디까지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여러분의 능력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을 가운데다 뒀다. 그러면 백스윙을 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오른 골반이 왔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머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축이 나가 머리거든요. 가운데서 축이 그냥 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선수들이 악착같이 공 위에다 머리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반, 그 다음 머리도 위에 있죠. 이 상태에서 찍으면 바로 이렇게 공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골반이 공을 빠져나가면, 이 오른 골반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쳐주면 바로 다운블로우가 직선화돼서 느낌적으로 타격이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뒷땅이 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뒷땅이 나는 게 싫어서 막 드는 동작, 보상 동작으로 해서 탑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백스윙을 들고 슬라이딩을 해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골반을 돌려서 빠져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 빠지고 쳐버리면 공이 뭐 진짜 막 와 이렇게까지 쫀득하게 맞을 수 있나? 그런 느낌으로 쳐져요. 이건 좀 어려운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공 가운데 놨어요. 여러분 공 가운데 놓는 거 좋아하니까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골반 빠지고 내리면 바로 다운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골반을 돌리는 형태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고 골반을 회전시키면 이 오른 골반이 이쪽 공까지 와 있죠? 그 상태에서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형이 있고 슬라이딩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백스윙 들고 회전, 빵!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쫙 찍히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속 동작으로 하면 이동이 난 힘들어. 그런 분들은 공 가운데 두고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그 힙을 돌려주면 거기에서 쫙쫙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힙을 슬라이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힙을 회전을 시켜서 그 다운블로우를 하기에는 조금 훈련량이 필요하니까 그냥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는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블로우가 안 된 이유는 이 골반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한번 뒤에서 친다고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옥선생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공이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찍힌다고 하면 파워가 실리지 않아요. 공도 눌려 맞지 않고 여러분의 힘에 비해서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벌써 여기서 풀려버린 거니까. 근데 힙이 이쪽까지 이동하면 여전히 지금 잠겨있죠. 그러면 공 먼저 세게 맞고 여기서 뻗는 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비거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전 비거리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펴서 치고 싶어요. 그냥 붕 떠서 날아가면 되니까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 퍼포먼스적으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골반이 공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 다운블로우는 필수적으로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반 돌리고 골반 밀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공을 아예 오른발 쪽에다 두세요.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백스윙을 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찍으면 이렇게 찍혀 맞아가지고 공이 훨씬 눌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역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 이렇게 툭 때려도 제가 잘 툭 때린 건 아니야. 그래서 잘 때렸지만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큰 힘 안 들이고. 자, 오른발 쪽에다 두고 공만 후려 때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약간만 피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냥 눌러 때려도 되지만 사람 몸은 약간 몸부림을 치거든요, 힘을 쓸 때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들고 약간만 엉덩이만 돌려주면, 왜냐면 골반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벌써 170 정도 나가잖아요. 또 이게 옥스윙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슬라이딩도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힙턴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조금씩 옮겨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역동적인 몸 동작에 맞춰서 스윙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까지 오게 되면 슬라이딩 타입은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해서 눌러 때릴 수가 있고, 슬라이딩 타입은 그 다음에 회전 타입은 회전을 하면서 눌러 때릴 수가 있고, 이게 힘에 비해서 되게 멀리 간다니까요. 지금도 한 185 정도 찍혔는데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되게 멀리 가요. 눌러 때릴 때가. 자, 그리고 이번엔 회전형. 전 잘 골반 회전형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해볼게요.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회전형, 골반 회전형 쫙 눌려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것도 꽤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80, 한 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눌러 때리는 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블로우의 핵심은 오른 골반이 공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됐건 간에 돌려서건 밀어서건 아니면 공을 오른쪽에 놔서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타격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로 느낌 좋은 그런 타격을 갖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이건 슬라이딩형 간다고 그러면 슬라이딩을 일단 비켜주고 빵 때리고, 그러면 뭐 그냥 때리는 족족 맞아요. 왜? 오른 어깨가 활성화되니까. 아시겠죠? 이건 진짜 노하우를 드린 거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다운블로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위에서 후려치는 것도 괜찮지만 방법을 알면 몸도 안 다치고 효과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옥스윙의 탄생 배경까지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옥스윙이 얼마나 여러분께 쉬운 스윙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